경찰들이 공정하게 수사를 했는지 울산시장 선거 때 경찰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또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말이 많은 김기현 전 시장 측근에 대한 수사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원칙도 없이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. 공정하게 수사해야 할 경찰이 건설업자의 고발장 작성에 도움을 줬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. 주원진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겠습니다. 2018년 1월 건설업자 김모 씨가 울산경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입니다. 고발장에는 김기현 전 시장 사명제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. 취재진을 만난 김 씨는 고발장을 내기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무슨 죄에 걸리는지도 몰랐다고 설명했습니다. 그런데 수사팀장인 성모 씨의 조언으로 고발장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. 김기현 전 시장 측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수사를 해야 할 경찰이 고발장 접수를 사주했다며 의도가 있는 수사였다고 주장합니다. 수사기관은 고소한 제명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새로운 제명으로 적용을 하게끔 고소장 변경을 알려준 것은 형식만 고소고발조사로 접수를 한 것으로. 취재진은 당시 수사팀에게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. 민주당과 한국당 울산시당은 내일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. TV조선 주원진입니다.